와 점수 진짜 코딱지만큼 오르네. 어? 이번엔 아들놈이냐? 죽여주지. 와 이거 존나 오랜만이다. 아 진짜. 이거 옛날에 뭔가 해봤었던 것 같은. 저거 한때 철권방 슈퍼 미미언데. 그님 뭐지? 하고 아, 미친 듯이 놀라주세요. 미친 듯이 놀라달라고요? 자 고대하던 택프로 자 왔습니다. 자 이제 택프에서 원팔 이기면은 이제 점수표가 나오겠죠? 오메가는 765단이라던데. 아 근데 오늘 오메가 찍는데 2시간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쫄리네. 2시간이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. 나는 한 1시간 하면은 그냥 유튜브 영상 다 찍겠지 했는데 2시간 걸리면 나 오늘 못해 이거. 자 요렇게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불 있죠 불. 이게 트레저 모드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2500점을 먹네? 택프 동단을 하는데 2500점을 먹네? 아 진짜 이거 놀라는 척 해줘야 돼? 놀라는 척 해야 돼? 다음 판에 이기고 저거 보고 와 뭐지 저 씨 도깨비불같이 생긴 저건 뭐죠? 막 이렇게 해줘야 돼? 아 정말. 자 오케이 그럼 편집 있겠습니다. 편집 자 편집 있겠어요. 네 여기서 이기고 화들짝 놀래는 저러 아 어? 야 저긴 불 세 개는 뭐지? 아 이런 거 하지 말자. 이런 거 하지 말자. 나 이런 거 진짜 싫어. 하지 말자 이거. 오글거려서 못하겠어. 오글거려서 못하겠어. 자 어쨌든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프에서도 점수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2500점씩 먹으면서 오메가를 찍으러 가는 저 단계도 똑같은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. 자 이제 좀 이기다가 3연패를 할 거예요. 3연패를 해가지고 점수 깎이는 폭을 보는 그 영상까지 딱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와 점수 진짜 코딱지만큼 오르네. 이만큼 오르네 이거. Thank you. 자 이렇게 지니까 이제 불이 하나 꺼졌어. 노란 파란 초록불에 아니지 초록불이 아니라 파란불에서 노란불이 됐죠. 자 이제 신호등 마냥 저게 한 판 더 지면은 빨간색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에. 빨간색으로 바뀐 다음에 너 이제 큰일 났다 라는 거를 인지시킨 다음에 지면은 훅 가겠죠. 3연패시 바로 강등. 와 그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. 그 시스템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. 빨간불 한번 봅시다. 아 진짜 신호등처럼 됐죠. 빨간불 됐죠. 자 지금 2500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면은 와 5000점. 이게 더블로 깎이네요. 5000점 깎이는 거면 기존에 지고 있던 거보다 그러니까 한 판 더 지게끔 그렇게 깎. 근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. 일반 랭크 매치처럼 1900점이라고 했을 때 5000점이면은 엄청 크거든요 사실. 이렇게 했을 때 5000점이면 거의 한 세 판 정도란 말이야. 한 판 더 져보자. 이거는 근데 유튜브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나도 궁금해. 나도 좀 궁금해. 아 3연패를 하면은 그냥 다시 초기화가 되네요. 뭐 아예 강등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 페널티가 계속 유지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네요. 그거네. 그러니까 3연패를 조심해라. 3연패를 조심하라 이거네요. 자 이로써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택프랑 오메가까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 시스템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택프부터는 네 계급을 유지하고 싶으면 너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으면 네가 잘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각인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. 나중 되면은 스트리머들 방송에서 아 제발 한 판만 봐줘 3연패는 안 돼하고 우부짖을 것 같다고요? 스트리머 중에 그런 구질구질한 스트리머가 있다고? 흔들기면 약간 통곡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만 하면 그냥 아 제발 막 이러면서 이러거든. 식은김 정도 되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.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스택 찍었을 때보다 마이너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택프 찍기가 어렵다. 근데 택프를 찍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올려야 될 점수도 많은데 이렇게 신호등 시스템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계급 유지하기가 어렵다. 그래서 결론이 뭐다?
텐, 갓, 오메가가 정말로 이제 약간 좀 상징성 있는 계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또 얘기가 나왔던 그 벤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저 벤을 통해서 또 세로랑 뭐 램폭 같은 거 관리를 좀 한다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은 진짜로 오메가 찍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나 택프다 라고 말해도 아무 감흥 없는 그런 계급 체계에서 이제 살짝 벗어난 것 같아요. 느낌이.